5번집의 트레이드마크는 국밥 많은 동안 입 심심하지 말라고 내놓는 에피타이저. 한 사람당 무조건 하나씩 내주는 요요요 무릎뼈 되겠다. 아, 여기 있는 뼈는 서비스로 그냥 기본 주시는 거고요. 각 뼈마다 약간 특색이 있거든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몰려드는 손님들 대접하는 일만도 벅찬데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장님. 이 맛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이 있는 한 뼈다귀 서비스는 계속된다. 쭉. 맛있겠다 진짜.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 아니 먹어도 되는 거야? 예. 8번 며칠 굶고 왔니? 응?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머니 근데 이거 이거 서비스로 나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 서비스로 나가.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이번에? 따로 살 수는 없지. 함정이야. 그러니까 아~ 먼저 오시는 분만 잡을 수가 있어. 진짜 미안한데 다 먹고 질문 좀 하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 안에 잠든 맹수 본능이 깨어난다. 나는 지금 잔뜩 굶주린 한 마리 호랑이. 체면이나 격식 따윈 필요 없다. 그죠? 욕망이 시키는 대로 물고 뜯고 씹어 삼킬 뿐. 단돈 6,000원의 특별한 만찬 놓치지 말고 누려봐요. 여기 계신 이분처럼.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 네. 노래 드신 분이요? 매일 오셨어.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나 돈 다 잘못한 것 같다. 네? 다시. 10,000원이신데 제가 10,000원 눌렀어. 나? 왜? 네. 눌렀어. 그러니까 금방 잘못 눌렀네. 아, 그럼 나중에 어먹게 사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어먹게 사네. 아이, 쿨해. 돈 더 내셔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단골이니까 나중에 오면 깎아주겠죠.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응. 아이고, 분이세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오지, 네 번. 아, 그렇게도 많이 오세요? 응. 우리 집, 우리 집은 다 그렇게 오시면 체험반들도 뭐 이틀이 멀다고 그냥 간다. 여유만만 단골 잡으시고 그렇다면 안 여쭤볼 수 없다. 오늘은 왜 오셨어요? 아 원래 여기 단골집이에요 우리. 단골이에요.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었죠.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반찬 카메라 24배 단골 월드컵. 60여 년 전통의 성안 순대타운. 그중 최강 단골을 가린다. 단 한 번이라도 방문 경험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 과연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1년 정도 됐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9년? 12년 됐죠? 12년? 네. 40년도 40년. 40년. 저도 한 20년 됐죠? 20년. 27년. 27년. 와. 한 50년은 먹었죠. 어머니 쪽부터 먹었으니까. You win. 큰 매력이 50년을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요? 이 맛을 못 잊으니까요. 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요. 행복하고요. 각박한 세상. 소박한 밥 한 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 따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마음을 나누고픈 이곳은 성안 순대타운입니다.